물이 빠지고 아 물이 빠지는 거 건조하는 거예요. 이라고 수리 자동으로 저희가 여태는 수건으로 다 담았어요. 아 수리 들어가네. 예, 수를 담아서 그다음 얘가 이동해 별태로 이동하면 여기 와서 뚜껑까지 덮어주는 캐핑기까지. 발효수는 제가 살짝 이렇게 그냥 네, 여기는 항상 최적의 온도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닫아요. 네. 그다음에 비밀기에 원래 우리 고향에서는 1단 중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잡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얘는 1단, 2단, 3단, 3단. 북한 지금 바로 유학이네. 예. 아니, 증류하는데 증류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그, 잡 냄새 없어요. 예, 그렇죠. 술이 나온 게 대개 한 85도까지 높은 도수에서. 아, 그게 증류기고 이거는 뭐예요? 이게 증류기죠. 얘를 이제 이걸 덮고 아, 그 연결해 가지고 끓으면서 여기서 올라와서 냉각됐을 때 나오는 거예요. 술을 시음을 할 때, 예를 들어 중류주 내릴 때라든가 그다음에 막걸리를 다 저거 해서 먹어볼 때 이런 쇠 그릇이나 플라스틱 그릇에 담으면 얘네 냄새가 미세하게 느껴져요. 얘네다 담아 먹으면 그것들이 다 없어져요. 그들은 마을 부녀회장님이 농사지어서 말린 걸 저희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최근 슈퍼맘 김성이 오늘 방송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저 오늘은 저희가 이번 추석을 겨냥해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천년초 선물 꾸러미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까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천년초 선물 세트에는요. 첫 번째는 천년초 유산균이라고 건강에 필요한 음식이 내 몸에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게 바로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나가는 길까지 그 전체 소화관에 엄청 도움이 되는 천년초라고 그 선인장이니까 가운데 있는 계리, 모든 마그네슘, 식이섬유 이런 것들 충분히 함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거기에 약효가 있어가지고 골다공증부터 시작해서 모든 약효를 근데 약장사처럼 좋다는 말만 자꾸 하기 싫어가지고 저는 그냥 그래서 판매하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제가 말하면 내 제품에 대한 저거기 때문에 그냥 검색해 보셔야 하면 그분들이 다 찾아보고 다음에 또 오세요. 그리고 이 열매는 그 심내혈관 질환에 좋아요. 혈관벽에 묻은 때를 끼게 하거나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열매는 그래서 유산균으로 저희가 좀 선호를 안 해요. 왜냐하면 유산균은 위장간에 좋은 걸 선호하는데 그래서 줄기로 유산균을 만들고 열매로는 술을 넣습니다. 술에 막걸리에 넣어가지고 막걸리 열매가 들어가면 손끝에까지 그 피, 혈관에 묵은 때들을 다 다시 걸러서 내오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기억해 됐어요. 그래서 얘네는 유일하게 약을 안 친 약재, 천년초입니다. 여기가 600평입니다. 600평? 예, 우리 마을 이장님이랑 마을 어르신들이 저희에게 이걸 임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농사 짓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사장님 혼자서 관리하시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혼자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지원군이 있잖아요. 자녀들, 딸이 있고 얘네가 쉬는 날이면 당연히 와서 같이 하는 걸 생각해요. 요 불을 뽑는 거. 그리고 얘가 또 손이 덜 가거든요. 제가 양주장 일을 하면서 재배할 수 있는 제일 유일한 애. 이렇게 심어놓으면 칼을 안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막 뻗어나가고 막에 자생력이 막 비늘도 뜯고 자란다고 했죠. 예, 그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저희가 따다가 떫은 거예요. 근데 거기 저절로 그렇게 막 자란 거고 저기도 뭐 했죠. 아, 요건 진내리고 예, 예. 밤에는 역가가 하고 아 그렇구나. 판매가 다 되면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이건 아기라니까 아 이거니까 요거만 요거 화이팅!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여기와서는 새롭게 밝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데서 새삼인 것 같아요. 새삼인 것 같아요. 이거 포트라고 요 안에 이제 선물을 준비한 건데 넣어서 심는 건데 이제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쓰고 폐기하면 폐기물이 되지만 그 폐기물로 인해서 환경이 어려워. 저 안에도 있어요. 저 안에는 또 그늘이 더져 있어요. 사장님께서 그걸 재활용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걸 버리는 게 인건비나 이런 걸 절약하는 차원에서 좋은데 의자 없는 분 불평하신 분은 안으로 들어가도 돼. 저 안에가 그늘이 더져 있어요. 인건비를 들이더라도 환경을 생각하고 의자 있어? 의자 없는 분 지금 하고 계세요. 없어요. 되게 존경할 만한 분이시죠. 저희가 코로나를 해서 저희가 인력이 굉장히 일선 부족이었었거든요. 친구가 이렇게 봉사단들을 연결을 해줘가지고요. 정리정돈을 하고 환경도 살리기에도 저희가 보탬이 될 수 있고 일석이조죠. 그래서 막걸리까지 바쳐가지고 오시니까. 막걸리만 가져왔어요. 이 마음.